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도 불편할 것이고 정보를 갖지 않은 측도 불편할 것이에요. 왜냐? 좋은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 좋은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답답하죠. 이거 좋은 거라고 해도 안 믿으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역선택에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그 말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냥 불편해요. 그리고 정보를 갖지 않은 측은 개살구를 걸릴까 봐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난 좋은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러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이 상황을 그대로 놓아둘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는 측에서는 나는 좋은 상품을 팝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하겠죠. 그것이 바로 신호 발송 행위죠. 시그널링이라고 부르는 행위. 나는 좋은 상품을 팔고 있으니까 믿고 사세요. 근데 말로 그렇게 되면 잘 안 믿죠. 이거 좋은 상품이에요. 이거 정말 좋아요. 잘 안 믿죠. 왜냐면 말은 싸니까. Talk is cheap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 말하기는 값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어떤 커미트먼트, 공약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신빙성을 입증할. 그 대표적인 신호 발송의 사례가 바로 상품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워런티를 해주는 거죠. 이거 좋은 상품입니다. 이거 써보시고 불만 있으시면 조처를 취해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 상품은 좋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또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측에서는 그러면 그대로 그 상황을 놓아두느냐? 아니죠.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좋은 상품, 나쁜 상품을 골라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의 태도를 보고 아, 저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진실한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도 있죠. 중고차의 경우에는 그 중고차의 연식에 비해서 바디가 유난히 깨끗한 걸 사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그거는 언젠가 충돌을 해서 수리한 차다. 이것이 바로 선별이라는 행위예요. 스크리닝.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려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선별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거래가 일어날 경우 시그널링과 스크리닝, 즉 신호 발송과 선별 행위가 부단히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 노동시장에서도 신호발송과 선별이 일어나요. 내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기업이 어떤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 몇 분 동안의 인터뷰로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능력이 많은 사람을 먼저 고용하고 혹은 둘 다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임금을 달리 주면 되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임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낮은 임금을 주면 되죠.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분간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예를 들면 100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50명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50명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평균적인 생산성에 입각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평균적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 나 그 임금에 나 일 못하겠어요. 나 다른 데 가면 얼마든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고 안 와요. 근데 낮은 능력의 소유자는 또 아,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할 때 불완전 정보의 상황에서 고용하게 되면 역선택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이러한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 있다는 시그널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신호를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대학 졸업장을 들고 가는 거죠. 혹은 마치기가 어렵다고 알려진 대학의 졸업장을 들고 가면 더 효과가 있죠. 이것이 신호 발송의 방법이에요. 한편 이 고용하려는 측에서는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대를 해주고 혹은
그 따기가 힘들다고 알려진 대학의 졸업장인 경우에는 더욱더 능력이 있다는 신빙성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능력 없는 사람이 대학에 가고 졸업장을 따기는 무척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돼요. 모두가 똑같은 비용으로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다면 이 논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도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대학 졸업장을 따면 높은 임금을 받는데 왜 대학 졸업장을 안 따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전제가 능력 없는 사람이 대학에 가서 졸업하기는 무척 어렵다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경제력이 부족해서 대학 졸업장을 못 따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는 이 이론을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반발하죠. 그 맞지도 않는 엉터리 이론이라. 그러니까 대학 졸업의 여부는 경제력, 집안의 경제력과는 관련 없이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만 관련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설득력을 갖는 거죠.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왜 비용을 많이 드느냐. 안 되는 공부를 하려니까. 하기 싫은 공부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은 이 학생들의 능력을 우리가 지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거기서 인증을 해서 사회에 내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학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대학이 학생들을 이 능력별로 예를 들면 분류를 해서 사회에다가 시그널을 보내줘야 될 임무를 대학이 스스로 포기한 셈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원 A를 깔아가지고 졸업시켜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제일 손해보는 사람은 가장 능력이고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출석을 부르는 데 대해서 왜 귀찮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출석을 부르냐고 의문을 갖잖아요. 나는 출석을 부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출석한다는 게 귀찮잖아요. 그 시간에 노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출석한 사람은 그만큼 참을성이 있고 그만큼 당장의 그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인데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상품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의 소유자를 좋은 점수를 줘서 사회에다가 알릴 의무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출석을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신호발송과 선별 행위죠.